자, 이번 시간에 기초특강 16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3장의 저축과 금융 투자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저축의 기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돈을 갖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저축했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 하나는 복리라는 게 있죠. 자, 달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합니다. 반면에 복리는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원금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이자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자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에 저축한다라고 한다면 달리와 복리에 있어서 이자를 어떤 게더 많이 계산해 주느냐? 복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윳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금융 상품에 가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복리 상품을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뭐 100만 원의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축을 한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몇 프로, 그다음에 몇 년간 얘를 갖다가 맡길 겁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몇년 뒤에 과연 얘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산에 대한 내용들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몇 년간, 그 다음에 이자를 몇 프로에서 맡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산식이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저축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 예를 들어서 뭐 물가가 2%, 3%대로 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소비를 갖다 참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갖다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미의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여러 그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냥 단순히 뭐 10%, 20%, 30%이 수준이 아니라 몇백 프로로 해서 막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초인플레이션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남미의 몇몇 국가들 관련했을 때 보면 인플레이션이 특히 심하다라고 했을 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상용품, 그 다음에 식료품을 갖다가 구입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자, 오늘 제가 샀어요. 그런데 내일 가보면 또 관련된 금액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더 인상되고. 그렇다면 내가 저축할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받자마자 바로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잔뜩 사놓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남미의 몇몇 국가들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남미 어떤 특정 국가를 소개하면서 연필을 갖다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비유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놨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얼마 했는데 얘가 얼마가 됐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교재에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 관련했을 때또 고려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세금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저축을 했다, 이자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얼마의 세금을 띠느냐라고 한다면 이자 소득세로 해서 14%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이게 1.4%. 그러니까 전체 합이 15.4%로 해서 원천징수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만기가 됐어요.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15.4%를 해서 뗍니다. 그러니까 15,400원을 떼고 나머지만 제가 이자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과세 상품도 있다라는 거죠. 비과세.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부분이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비과세 해당하는 상품을 갖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먼저 가입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갖다 고려 많이 하세요. 세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 상품을 갖다 먼저 가입하라. 그리고 저축하는 데 있어서 복리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를 먼저 고려해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거기에 맡기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저축의 기초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식들도 마구마구 등장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72 법칙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라고 하면 원금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 그럼 얘가 두 배가 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자율을 갖다 복리로 가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2로 해서 여기 금리로 나누면 거기에 뭔가 숫자가 나오는데 걔가 원금의 두 배가 되는 시기가 몇 년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3장에 보시면은 몇몇 이제 산식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응용돼서 어떤 형태로 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라 이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1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대략 이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2절에 보시면 투자의 기초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투자와 투기 관련했을 때 두 가지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살짝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느낌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얘는 아니고 얘는 괜찮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나중에 투자 결과가 좋아서 150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을 내가 번 꼴이에요? 50을 더 벌었다라는 거죠. 100을 투자했는데 150이 됐다, 50을 벌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느낌을 갖게 되죠. 아, 이거 50%다. 이렇게 투자 수익률 관련했을 때 각각의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해가지고 얘를 계산하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언제나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성과를 갖다가 반드시 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갖다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돼요? 제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을 충분히 부담하면서 제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줄일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계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라는 건데 자, 위험을 갖다가 줄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분산 투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분산 투자.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에 몰빵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한 번에 걔가 내가 여기에만 몰빵을 하게 되면은 얘로 인해서 나의 전 재산을 갖다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양한 곳으로 해서 나눠 투자라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에 몰빵을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막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한 그 원금을 갖다가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 주식, 예금 또 경우에 따라서 금이라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나눠서 얘를 갖다가 투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이 줄어들기는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위험이 줄어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갖다가 줄이는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의 어떤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교재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때 금융 투자상품이 있고요. 반면에 비금융 투자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금융상품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비투자상품으로 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원본에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반면에 얘는 원본에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만약에 은행에 돈을 맡겼다. 제가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천만 원 맡긴 금액이 만기됐을 때 받는다라고 한다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그 원금, 여기서 이제 원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원금을 손실 입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금융투자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천만 원에 대해서 온전히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운영의 어떤 실적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투자한 천만 원보다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본에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걸 금융투자상품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펀드가 그렇죠. 펀드. 제가 펀드를 투자했는데 잘 돼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게 천만 원인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여러 손실이 발생돼서 한 백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한다라고 하면 금융 투자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거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투자자를 갖다 또 구분을 해요. 투자자 관련해서 전문 투자자냐 아니면 일반 투자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냐 이렇게 해서 분류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국가나 한국은행이나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고요. 그 밖에 그 외에 나머지를 갖다가 일반 투자자라고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준 투자 권유주칙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또 나중에 보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3절에 보시면은 주식 투자라고 돼 있죠. 우리가 여윳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주식 같은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주식 몇 개를 갖다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금액에 팔아치우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매매 차익을 노려서 여기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금액에 팔아치운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고 하면 매매 차익이에요.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것만 투자하느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해요. 이건 뭐냐? 자, 해당 기업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라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감사를 갖다가 전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말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액적으로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배당금을 갖다 수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매매 차익을 노리거나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 차익 관련했을 때는 언제나 여기에서 차익이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소액 주주로서 이제 상장법인의 주식을 갖다가 투자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분명히 여기서도 소득이 발생되는데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과세되는 쪽으로 해서 법을 갖다가 새롭게 제정을 했죠. 그런데 그걸 또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또 다른 의견들에 있어서 걔를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예가 이제 곧 종료가 되는데 그걸 이제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리 관련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자익권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공익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는 뭐냐라고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요. 반면에 회사 전체 이익과 관련된 내용은 공익권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뭐 다룬다 그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 그런데 몇몇 회사들은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뭔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배당금을 지급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회사가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주시오라고 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익배당 청구권이라고 해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아,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내용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주식 관련했을 때 주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발행을 하느냐라는 건데 주식 발행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유상증자와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얘는 뭐냐라고 하면 자본을 늘리는 데 있어서 유상, 돈을 받고 여기 발행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자본을 갖다 늘리는 데 있어서 무상, 돈 받지 않고 늘리겠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개념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얘와 관련했을 때 방식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 배정 방식이냐 제3자를 갖다 배정할 거냐 아니면 일반 공모를 할 거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거기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주들에게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알리고 그 대상을 갖다가 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뭐 거기에 권리, 낙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몇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시면은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진 않아요. 권리, 낙일, 낙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가만히 읽어보더라도 내용이 이게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일반 관련했을 때 어려운 고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장래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선물 계약과 옵션 계약 관련했을 때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권리 락일 관련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배정할 거냐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와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갖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식을 배당하는 내용. 어떤 회사는 돈으로 해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관련했을 때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한다는 건 뭐냐라고 하면 한 주당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쪼개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워낙 한 주당 주식 가액이 높다 보니까 그걸 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나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당, 뭐 주당 5만원 선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 주식 가격이 경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많이 오르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실적이 악화되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막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주식을 갖다가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주를 갖다가 두 주로 나누거나 세 주, 네 주, 다섯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주식에 대한 병합이 있는데 이거는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낮아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주식을 합쳐서 병합해서 한 주당 이 주식 가액을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 3절에 나와 있는 주식 투자 관련된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 4절에 보시면 채권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권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잘 느낌이 와닿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가 접근이 수월해요. 그러나 채권 관련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전에 필요로 하는 지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 비해서 극적이지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주식은 내가 특정한 주식을 갖다가 샀다가 운 좋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렸다라고 한다면 그게 투자한 게 뭐 100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1000이 된다든지 많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채권의 경우는 그와 같이 아주 극적으로 해서 몇 배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근데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갖다가 조금 더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채권 관련했을 때 투자하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채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가서 그 자금을 조달하느냐? 은행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조건을 따지고 심사를 받아서 내가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어떤 규모의 회사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범위가 약간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 사례를 들어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예전에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시설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따른 자금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돈을 갖다가 빌리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뭘 했냐라고 하면 이때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갖다가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내 신용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좀 빌리겠다라고 해서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발행해요. 거기에는 내가 이 금액을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 이자를 얼마로 쳐서 주기적으로 이자를 내가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대비해서 약간 채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좀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채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정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얘는 달라요. 주식은 배당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 배당금을 언제나 일정 수준의 금액까지 해서 내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진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나 채권을 갖다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회사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않고 너에게 이렇게 해서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자 몇 프로를 내가 줄게 라는 확정된 이자를 갖다가 지급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일반적으로 채권은 장기 채권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해서 이러한 기한이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뭐 얘가 만기가 뭐 3년입니다, 5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면에 주식은 그러한 기한이 있느냐?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발행되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얘를 갖다가 장기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취득한 주식을 갖다가 단기간에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관련했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장기도 그렇지만 근데 반면에 채권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로 해서 투자가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은 도대체 누가 발행하느냐라는 거죠. 그 발행의 주체에 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대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도 채권을 발행하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요. 자, 그 밖에 뭐 공공기관, 특수법인, 그 다음에 주식회사 등등등 이렇게 여러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을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분류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 주체에 따라 가지고 국가에서 발행한다. 그럼 국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방채 관련했을 때 내용도 있고요. 특수채도 있고 금융채도 있고 회사채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자 관련해가지고 뭐 지급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만기에 대한 유형 이런 형태로 해서 또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 유형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채, 뭐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내용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이자에 대한 지급 방식에 보면은 뭐 이표채, 뭐 할인채, 복리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와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분류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머리가 살짝 아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금 일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항만 우리가 다루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심화된 내용까지도 그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형태의 발행되는 어떤 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있다라는 거죠. 채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소개돼요.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교환사채, 그리고 옵션부 사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거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보실 텐데요.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원래 사채로 해서 발행했는데 얘가 일정한 어떤 요건을 갖다 충족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식으로 해서 전환이 가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쪽이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빚쟁이. 그러면 어느 날 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전환사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삼성이 있거든요. 삼성. 삼성 그룹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를 갖다가 잡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이렇게 순환 구조로 해서 출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어떤 회사를 지배해야지 전체 삼성을 갖다가 내가 효율적으로 해서 장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게 삼성을 갖다가 장악한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큰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여기에 사실상 우두머리가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에버랜드였다라는 겁니다. 에버랜드. 용인에 가시면은 놀이동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에버랜드가 삼성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우두머리 회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가 나중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누가 샀을까요? 그 자녀분 있죠? 네, 자녀분. 이건희 회장의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분이 전환사채를 갖다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얘를 갖다가 주식으로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랜드를 장악하게 되죠. 에버랜드를 장악하게 되면 전체 삼성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짜져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약관의 나이에 불과하고 삼성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이게 법률적으로 해서 타당한 내용이냐를 갖다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발생이 됐었었죠. 결국 이제 뭐 치열하게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그 남매가 삼성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갖다가 제공했던 사건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약간 복잡한 양상을 띠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들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주식과 채권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된 표가 나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와 또 채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관련된 내용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재가 친절하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를 갖다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충실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예를 갖다가 제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냥 집어넣어요. 네. 내가 여기다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 써요. 그러나 관련된 부연 설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바로 이해하는 게 수월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관련된 설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기 우선주 관련했을 때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통주가 가장 기준이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권리 측면에서 좀 앞서 있어요. 그러나 제한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뭐 제1안,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하면은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찬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손 못 들게 손을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결권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되는 내용들도 교재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5절에 보시면은 증권 분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걔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뭐 교재를 갖다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상향식 하향식이라고 해서.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주가 차트, 예를 들어서 주가 차트를 놓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봉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추이로 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잘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소스를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자, 이번에 어떤 특정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관련했을 때 이런 이슈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좀 투자하고 나중에 그걸 빨리 팔아치우면 이익을 크게 얻을 거야 라고 해서 뭔가 얘기해 주죠. 그걸 믿고 따라서 크게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소문이 정말 아우 별거 아니야. 나는 완전 거기에 당했어.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았는데 바로 꼬꾸라져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정보를 갖다 얻을 것이냐라는 건데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일명 다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재무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고 그 밖에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또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다 얻어서 제가 나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뭐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전에 보면은 손실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어떤 조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갖다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수의 어떤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분기 단위로 해서 몇 조의 이익을 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경기가 악화되고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분기로 해서 이익을 갖다가 뭐 이렇게 보통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손실이 났다라고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여기에 손실이 났다고? 와, 어닝 쇼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회사는 별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아니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와, 놀랍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주가와 관련했을 때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 분위기에 맞물려서 주가가 확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M&A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그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경제 뉴스 같은 거 잠깐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이에요.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초특강에서. 근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수월하냐? 아우, 그렇진 않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요. 자산 회전율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뭐 ROA, RO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용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제시되고 있는 그 산식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바로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비율을 갖다가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관련된 회사들이 저 이거 참여할게요 라고 해서 입찰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점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전부 재무 비율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 3장 관련된 내용 갖다 말씀드렸는데 3장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내용 갖다 이해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극복하지 못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여러 번 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은 충분히 그 나름의 내용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3장 저축과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셨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 이론 시간에 보다 상세하게 다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